고창하면 수박, 제주도는 한라봉. 전국 각지의 유명인사를 모십니다. 오늘은 논현동 유명인사 에이핑크와 함께합니다. 팀 이름 에이핑크, 바야흐로 2011년 정말 사람 맞나요? 싶은 요정 같은 모습으로 데뷔. 뚝심 있게 청순한 모습으로 한우물만 파더니 2018년 청순에서 카리스마까지 얹어서 그냥 핑크가 아닌 핫핑크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돌 7년차 징크스를 깨고 소속사의 장기근 속자가 되었기에 논현동의 유명인사로 명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문희준의 뮤직쇼. 목요일 초대석 코너죠. 유명인사, 논현동 유명인사 에이핑크와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예,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KBS 2시 때 라디오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조금 더 근데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편하지만 개성이 없다는 점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개성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사에 충고로 받아들이시던 부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야, 역시 정은지 씨.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격이 네. 똑같아. 유쾌하시고. 자,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막내 하영입니다. 예, 아우, 정말, 아직도, 예. 아, 방금 전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토토가를 너무 잘 봤다. 너무 눈물을 흘렸다. 근데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정말 잘 봤거든요. 라고 어젯밤까지 울다가 지금 정신 차리신, 예. 아, 목소리, 예. 힘을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원래 좀 차분하신 스타일이시고. 아니요. 왜 이래요, 근데? 아, 존경하는 선배님이야. 아, 그래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떨려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닐까. 예, 예.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여섯 분의 요정과 함께 합니다. 예. 이제 한 7년 차 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죠? 네. 아, 8년이에요? 8년 차인데, 횟수는 네. 7년이죠. 아, 횟수는 7년? 네네네. 야, 이제 한 뭐 8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뭐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족처럼 지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7, 8년 되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서로 성격도 다 알고, 싫어하는 아, 거 좀 피해주고.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약간 유리 같은, 크리스탈 같은 아, 멤버. 아, 유리 같은 멤버는 나은이. 뭔가 지켜주고 싶은 이런 멤버가 아닌가. 그냥 이미지 말고요.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좀 지켜주고 그래야 될 게 좀 많아요? 지켜줘야 될 게 많은 멤버는 아니에요. 뭐 7시 반 이후에 말 걸지 말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침에 절대 깨우지 말게.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이런. 아, 워낙 내성적인 친구라서 뭔가 소중히 다뤄주어야 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손나은 씨는 이렇게 평소에 말수가 좀 없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말수가 네. 예, 예. 말수가 맞네요. 자, 그렇게 네, 그, 예. 뭐 막 없진 않고요. 네네. 뭐 할 땐 하고 또 네. 말이 또 네. 말 필요 없다 그럴 땐 좀 가만히 있고. 네. 예. 야, 오늘 까불이 손나은 씨와 함께 예, 한번 재미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린 적 없죠 한 번도. 네.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신선하다. 신선하죠. 앞으로 까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에이핑크 까불이라고 해줘요. 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에이핑크 까불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빵빠레 되죠. 일당의 고수신데요. 빠라밤. 아, 우리 피디님께서 왜 바쁘냐면은 원래 딱 이렇게 오디오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오늘은 고화질 카메라 두 대가 아이쿠 에이핑크를 위해서 고화질이야? 예,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커팅도 하고 계세요. 아이쿠. 원래 라디오 피디님은 커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뮤직뱅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쿠. 멘트를 하면은 원샷 탁 들어가고. 아이쿠. 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셔 가지고 좀 바빠서 그런 거예요. 네.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도 없어.
있어. 예, 라는 곡으로 활동 중이신데 스타일도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원래 청순하고 약간 밝고 예쁜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멤버들이 아, 이번에 좀 변화를 주자.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그 데뷔 초 때부터 얘기했던 게 네. 약간 차차 나이에 맞게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자라는 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 때가 왔다. 네. 이제 카리스마 있게 좀 보여줘야겠다. 네, 이제 조금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이제 회사도 그렇고 멤버들도 느껴서 이번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제일 적응을 잘하는 멤버하고 아, 아직도 난 청순 가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멤버 한 분씩 뽑아 주신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제일 잘 어울리는 남주? 남주가 아, 남주식 완전 기다렸 네, 네 진짜 거의 8년 동안 묵혀놓은 어머머머. 카리스마가 지금 대방출되고 어머. 있어요. 원래 약간 그런 그 네. 그런 쪽을 잘하는 멤버인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구나. 지금 물 만난 고기 마냥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무대 할 때마다 나의 무대다. 정말 지금 막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화로 회수준. 아, 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오히려 아 조금 더 청순함이 더 잘 어울린다 하는 멤버 누가 있습니까? 초롱 언니. 초롱 언니.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언니가...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카리스마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청순하면서 네. 적당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아, 약간. 적합한 멤버들을 고루 갖추지 않았나. 아 은재 씨는 어떤 편이에요? 카리스마 쪽이에요? 아니면은 중간. 약간 청순 쪽이요? 저는 딱 중간, 그냥 중간?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중간. 그냥 청카 청카. 아 청카. 아, 청카 청순 카리스마. 청순 카리스마 청카. 네, 아 네. 좋다. 에이핑크의 청카 정은지입니다. 아 청카. 네. 그리고 까불이 손나은 씨와 함께 네, 하고 있어요. 하루의 남주. 네, 아니 손나은 씨 같은 경우는 청순이 더 맞아요? 아니면 카리스마가 더 맞습니까? 근데 카리스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아 본인 생각할 때 어때요?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청순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뭔가 조금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거 말고 다른 거랑 색다른 걸 하니까. 아 거의 뭐 말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까불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네. 수다맨 수다맨 이 정도면 거의 수다맨 야 수다맨 우리 전현무 씨 정도 아닌가 정말 아니 말을 너무 조리게 잘하고 네. 너무 잘하는데요 강성범 보미 씨는 어때요 좀 잘 괜찮습니까 오늘 뭐 매번 이렇게 무대 쓸 때마다 아 이건 나의 무대다 네. 근데 재밌어요 저도 나은이 말대로 항상 무대 위에서 웃고 윙크하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내가 난 세난이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잘 어울리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팬분들도 잘 받아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어떻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응원이 좀 달라지나? 아니요 갑자기 바뀌면 뭔가 좀 낯설어 네, 낯설어할 줄 알았는데 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아 좋네 네, 좋네 잘하겠습니다. 하영 씨는 어때요? 뭐가 더 잘 맞아요? 카리스마하고 눈물? 그냥 토토가 즐겨 보기? 토토가 즐겨 보고 발라드 아 발라드가 더 맞아요? 아니요 눈물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근데 카리스마가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영이만의 전매 특허 찡긋이 있어요. 아 그게 뭐요? 요즘 그 초롱 언니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했던 뭐야, 얘기 똑같지. 하영이가 굉장히 뭔가 그 안무를 좀 세게 추다 보면은 인상이 네. 약간 탁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무는 세게 안 하는데 인상만 찌더라고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약간 페이크, 페이크.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아 동작은 살살하면서 표정은 막 생각처럼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표정은 거의 H.O.T 선배님 못지않게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아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춤은 살살 춤은 춤은 빛 다 알고 있네 노래도 다 알고 있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정신은 전설 후회 정도 되지 않나 야 이런 표현 좋다 정원주 씨 다 알고 뭐 정원주 씨가 뭐 드라마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승부인입니다 자 하 안승 부인이죠? 네네. 아, 굳이 말하지 필요가 없네요. 누구 부인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팬들의 부인이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네. 이틀 전에 중국 SNS 라이브에서 조회수가 224만 뷰. 와,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을 기록해 나간다! 이야, 대단합니다. 중국에서도 에이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그러네. 중국 공연도
해보셨나요? 네. 네. 근데 콘서트도 저희가 했었고. 중국을 자주 못 가가지고 네, 네, 네. 많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근데 중국 팬분들도 한류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 또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가고 싶어요. 네. 또 네, 공연하러.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 몇 년 됐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항상 중국 팬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가수들이 많이 해요. 맞아요. 자주 못 가가지고 맞아요. 더 자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손나원 씨 지금 벌떡 일어나셨는데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아 허리가 좀 아팠어요? 맞아요를 하려고 하는 마이크도 뭐 아니 근데 약간 편안하게 다른 멤버들이 할 때는 약간 네, 뒤로 기대서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쫙 멤버들 보다가 할 말 있을 때 앞으로 나오는 버릇이 있네요. 오뚜기 손나원 씨네. 네. 오뚜기네. 대명 많이 얻어가네. 오뚜기 까불이 우리 손나원 씨와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까오까. 자, 와 대단하다. 아, 또 있다. 축하할 일이 너무 많다. 이 팀은 빵빠레가 세 번째 올리겠네요. 바로 어제 1위를 해서 음악방송 2관왕을 찾아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이게 진짜 낼 때마다 1위를 하니까 사실 이게 아 막 그 기쁨이 약간 반감되는 익숙해지는 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약간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매번 이제 너무나 기쁜데 1년 2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진짜 남다랐을 것 같아. 1위 할 때 어땠어요? 근데 저희도 매번 나올 때마다 1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상이 되게 값지고 좀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번에 그리고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다들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이번에 좀 상 받을 때 좀 더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또 맞아요. 멤버 한 분이 엄청 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엄청 아 남주 씨 아 내 무대니까 아 그렇죠 카리스마는 나니까 내가 1등 주어졌다라는 의무감으로 그럼요. 아니 팬분들이 그때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정말 팬분들 덕분에 반 는 상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선배님도. 그러니까 팬분들 앞에 보고 딱 상 받았는데 혼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솔직히 놀랐고 또 봄이 언니 눈을 봤는데 약간 눈물이 매칠랑말랑 해가지고 더 좀 두 배로 눈물을 흘릴 뻔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뭉클했는데 참았어요. 계속. 참았다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1등 할 때마다. 아 매번 울었군요. 네 이번엔 제발 울지 말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좀 참아봤는데 그게 찍혔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은 누른다고 이게 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한 마음에 은지 씨도 막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아유 그럼요. 속으로는 거의 바다 만들었죠. 아, 다 왜 웃어요? 진심이 약간, 아닌 것처럼. 약간 멘트가 붐 같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 않았어요. 솔직히 바다 정도였어. 그 발언 취소해 주십시오. 아, 바다. 그만큼 많이 네. 울었다라는 비유를 그럼요. 하신 거죠. 저는 하신 은유적인 거죠.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은유를 너무 잘 다루시는 네, 네. 은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유 시인입니다. 자, 어제 바로 또 1위를 예, 거머쥔 예, 그 노래입니다. 에이핑크의 1도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쇼. 아, 지금 또각또각 걷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VJ분께서 예, 급히 예, 예쁘게 촬영을 해야지 그러면서 카메라 쪽으로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정 코너가 될 것 같은 그런 코너입니다. 좋은 건 함께 봅시다! 라는 예. 코너예요. 자, 지금 에이핑크를 위한 고화질 카메라도 와 있어요. 평생 멈추지 않는 음자를 만들 수 있게 평생 들을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게 짤방 생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원샷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아, 일단 팬분들께서 보고 싶은 거를 예, 보내주신 거예요. 네. 자, 보민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엽겠다. 보민 씨는 일상이 애교잖아요. 아기상어 뚜루실 뚜뚜. 한 소절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콘의 리듬타 한 소절도 부탁드립니다. 되게 많은 거를 요구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아기상어부터 한번. 아, 아기상어요? 예. 하나, 둘, 셋.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아, 네, 목이 좀 잠겨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를 조금 더 높여봐.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워. 뚜루루 뚜루.
아, 보미 씨 표정이나 이런 건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교스러운데 목소리가 지금 너무 갈라져가지고. 아니,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이콘의 리듬 타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예, 예, 예. 네, 가봅니다. 뭐햄 어서 고개 끄덕이지 않고 밤만 밤마다 리듬 타. 와 되게 잘한다. 아니 목소리가 갈라져도 이 곡은 가능하네. 제가 요청 하나 해도 되나요? 뭐, 이순재 뭐. 선생님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너무 좋고 왜 이렇게 자. 아이콘 리듬 타. 리듬 타. 아 그리고 발로 차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월드컵 끝날 얼마 됐으니까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대박 방금. 야 너무 잘한다. 진짜 최고다 최고다. 최고죠 최고죠. 오, 너무 잘한다. 자 그리고 그래요. 네. 자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씨. 네. 저의 인생 드라마 응답하라 1957 명대사 들려주세요. 어머머. 진짜 이게 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맞아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네. 명대사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화 도라땡땡 성대모사까지 이어달라고 하십니다. 명대사. 아. 그거. 네, 제 명대사는 TV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임국 오빠의 성대모사 좋아요. 네 가지 마라. 키라! 어떡하지? 자 분위기 상할 때 광고 들어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문희준의 뮤직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은지 씨가 네. 와 뭐 소리 지르고 광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익헌님께서 네? 네? 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예 임국 오빠가 그 만나지 마라 캐라 이렇게 하는 그래, 그래 알죠 알죠 그 대사 처음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대사도 틀리고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네네. 도라에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예 네. 만회를 해봅시다. 아 도라에몽 아, 만나지 마라 캐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해줘요 그러면. 아 네 지금 해드릴게요. 네 만나지 마라 캐라 도라에몽으로 제가 그렇게 만류했는데 불구하고 아, 오케이. 아, 혹시나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네. 좋아요 좋아요. 도라에몽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친구야 어머 어디로든 문 발로차 한 번만 해주실래요? 발로차 한 번만 해줘봐요. 발로차 발로차 도라에몽 목소리가 이렇구나.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은재씨, 집에 가서 울고 막 그러지 마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네. 아니야, 잘했어. 너무 재밌었어. 같이 울까봐요. 매번 어떻게 잘, 매번 어떻게 해. 오, 그래요. 아유. 이렇게 잠깐 잘 안 됐을 때도 재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영씨에게, 예, 카메라가 넘어갑니다. 새로 개발한 게임 성대모사 없나요? 없다면 게임, 오버땡땡 성대모사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게 되네요. 네. 새로 개발한 거 있습니까? 네. 딱히 새로 개발한 성대모사는 없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원래 아니, 하던 거? 오버땡땡. 오버땡땡. 예. 이거 혹시 뭐 아세요? 오버땡땡이요? 네. 하세요. 오버땡땡이라. 고급시계. 카트랑 다른 거죠? 지금도 카트랑 혹시 게임이 HOT 선배님 세대에 멈춰 있으신 거죠? 아,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거는 계속 바나나 뿌리라 전 정신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아, 근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백스 온 더 쉐프 무브야. 이거 뭔지 아세요? 알죠 알죠. 위도 이거 아는 분들은 아는데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맞아요. 은지 씨가 도와주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포장지. 그럼요 그럼요. 제 별명이 포장지거든요. 하영 씨는 오늘 아침에 뭐 골프 치고 왔나 봐요. 옷을 갈아입었는데 모자만 못 갈아입고 모자는 그대로 골프웨어로를 이렇게 입으셔가지고 예. 오늘 얼굴 하나도 안 탔겠어요. 모자 때문에.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예예예예. 자 남주 씨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번 컨셉이랑 찰떡인 남주 앉아서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팝핀도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괜찮겠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네. 자전거를 쓰셨어요? 아니 저 정도면 자전거 아닌가요? 저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전거 쓴 우리 예, 남준 씨의 개인이 봅니다. 가라, 가라. 거 아니야? 더리 팝 요. 와우. 새끼 바람에.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어머. 왔어, 피니시 다. 이게 뭐야? 어, 근데 팝핀 잘하는구나. 나, 야, 팝핀 잘하는 게 더 놀라운데? 애기 때부터 춤을 춰가지고. 아, 애기 때부터 춤 췄어요? 네. 아, 그럼 웨이브도 가능합니까? 지금 팝핀만 하셨는데. 괜찮나요? 웨이브, 웨이브. Arm wave. 오. 시킨 다리, 비리 바리 웨스트 더. 뭘 이렇게 시킨 다리를? 뭐 시킨 다리가 안 왔어? 팝, 팝 노래. 아, 팝은 아는데 시킨 다리가. 아, 발음이 너무 어, 시킨 다리가 안 오고 날개만 왔다라고 아, 항의하는. 어, 치킨집에 항의하는 남주 씨 같은 느낌이었어. 아, 재밌든 재밌네. 야, 이거 너무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점점 더 부담되실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오뚜기 까불이 우리 나은 씨 차례인데요. 오까 오까. 영어 발음이 짱입니다. 노래 1도 없어 맨 앞에 영어 나레이션 들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발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윙크랑 하트 3종 세트 힘들까요? 어, 힘들지만 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어 그 파트. 아, 네. 네. I'm so sick of flying. You gotta know that. What the hell?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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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아니 거의 미드에 나오는 여주 정도의 그런 말투와 발음이 아닌가. 다른 영어 뭐 연습한 거 있어요? 이거 하면서 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네. 두 유 언니 한 번만 해주세요. 2절에 또 영어 파트가 있어요. 어, 그거 해주세요. 네. 어. Do you love me? 네, 바로 윙크랑 어, 하트 3종 세트 넘어가고. 아, 근데 발음이 진짜 좋네. 발음이 좋은데 이게 녹음할 때는 사실 작게 해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싹 넣어서 그런데 실제로 할 때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소리를 맞아요. 어, 그럼요, 그럼요. 냈군요. 그럼요. 자, 그럼 3종 세트. 예, 하트 3종 세트 아, 부탁드립니다. 그 하트 3종 세트요? 예, 예, 예. 세 가지, 세 가지. 어디 보면 하죠. 돼요? 어디죠? 어, 쭉쭉 하면. 아, 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아이고. 세 개 다 하셨는데, 아, 두 개가 마이크에 다 갈았어요. 아, 진짜요? 요, 요 마이크 앞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두 개만 다시 이렇게 보이게 좀 해주세요. 자, 네. 하나, 둘, 둘, 셋. 하나, 아. 둘, 셋. 아, 오, 예. 예. 뭐 마지막 것도 반이 가렸지만 예, 한번 잘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들 예, 소장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더욱더 은근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리더. 리더답게 애교는 나만 할 거야. 아, 들려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목이 애교는 나만 할 거야. 아이고 해라 해라. 정이가 필요하지. 네. 어, 목소리가 진짜 애기 같은 목소리가 나오네. 그 맞아요 맞아요. 어, 원래 근데 약간 그 개인기로 좀 많이 하셨어요? 요 애기 목소리나 뭐. 아, 이 멘트를 계속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딜 가나 시키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봤는데 네. 이번에 리더답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카리스마 있게 해달라는 요청 아닌가요? 그렇네요. 아, 그런가 보다. 네. 이 버전은 저희가 항상 들었던 버전. 제가 사실 이거를 아, 들어오기 전부터 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듣고 싶었어요. 정확하네, 정확하네. 그럼요, 그럼요. 자, 카리스마 있게 이 대사 그대로 가능합니까? 네. 오. 쉽지 않겠다. 애교는 나만 왔구요를 카리스마 있게 하기가. 그니까요. 쉽진 그러니까. 않지만. 애교는... 한번 가봅시다. 예, 카리스마 있게. 애교는 나만 할 거야. 아, 누구한테 말하신 거야 지금? 갑자기 보미 씨한테. 갑자기 보미 씨한테 왜 그래요? 눈을 살짝 응파 나가는 거 봤잖아요. 어, 진짜 와 장난 아니었어. 응파 신공 봤잖아요. 눈 피했거든요. 저분은 오늘 상호 흉내 냈어요. 상호. 예예예. 예, 예. 상호. 자, 좋습니다. 어제 같지? 자, 어,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좋다고 많이들 예, 네.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에이핑크의 온라인. 예, 예, 띄워드립니다. 무리진의 뮤직쇼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 아내 아내라고 제가 했는데 어, 은지님께서 어, 혹시 선배님 사업도 하세요? 그래서 아내 아내라고 한 거예요. 예, 예,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예예. 예. 자,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점, 에이핑크에게 너무나 물어보고 싶다, 이 대답 꼭 듣고 싶다, 예, 그런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뽐뽐님께서 뽀미 언니 유땡땡의 채널 만드셨잖아요. 먹방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다음 메뉴 예고해 주시면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사실 먹방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요즘 활동 기간이라 네.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먹방을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면 종류가 되지 않을까. 면. 너무 좋아요. 짜장면이나 뭐 라면이나 짬뽕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럼 보미 씨 그러면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처럼 네. 그 먹방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양을 많이 또 먹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양은 저는, 적당히 네, 맛있게 먹는 맛있게만 걸로. 먹는 네 많이 먹지는 못해요 제가 막 하긴 네 맛있게 벤땡 뭐 그분처럼 막 네네네 그죠 막 그렇게 많이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쉽지 않죠 그분은 젤리를 20만 원치를 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도 막 근육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TV를 보고 알게 됐는데 와 깜짝 놀랐어 보민 씨도 정말 작지만 양이 작지만 진짜 맛있게 먹는 네. 그런 채널로 네. 쭉쭉 잘 나가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얌얌님께서 은지 씨 요즘 무슨 운동에 빠졌나요? 그리고 안 힘드세요?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귀차니즘 이겨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운동을 못 가고 있어요. 활동을 하는 중이기도 하고 네네네. 좀 바빴어가지고 그리고 헬스 중에 제일 힘든 건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공감해요. 근데 저 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맞아요. 가면 선생님이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주시니까 네. 그건 괜찮은데 귀차니즘을 이겨내는 방법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목표는 예를 들면 네. 가수들한테는 뭐 새 앨범 새 앨범일 수 있는 저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은 예쁘게. 그럼 얌얌님도 입고 싶은 사이즈의 옷을 네. 사신 다음에 그걸 네. 목표로 한번. 네, 저는 그렇게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괜찮다. 네.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서 입었을 때 그 살이 튀어나오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쾌감인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저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가 방송 또 끝난 다음에 그래 뭐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원래 돌아왔다가 다시 운동하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헬스장 가는 길이 진짜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던 데를 그만두고 걸어가는 데로 바꿨는데 걸어가는데 비가 와. 기분이 좀 아닌데 다시 돌아오고 계속 비가 올지 알면서도 그냥 나갔다가 비 오네 산성비 안 됐는데 그러면서 돌아오고 진짜 어떤 얘기인지 알거든요 가면 돼요 가면 운동을 하는데 그럼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럼요. 자 5128님께서 집순이 초롱님 집에서 제일 오래 버틴 시간은 얼마인가요 오히려 뭔가를 물어보지 않고 집에 오랫동안 제일 오래 있었던 시간을 아니에요? 물어보네요 3일 넘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데도 안 가고. 3일을 집에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요? 운동도 안 가고? 네. 그때 한 번 딱 한 번 있어도 한 일주일? 일주일이요? 가능해요? 네. 그게? 갇힌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일주일이면? 구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해요? 집에 있으면 뭐 어떤 거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네.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영화도 빨래하고, 보고 영화 보고 뭐 가끔 책도 읽고 책도 읽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많고 그럼 요즘 근래에 그 본 책 중에서 이거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 제목 좀 제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인가?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인가? 그런 책이 있군요. 네, 그게 제목이 좀 읽었네 보니까 읽었네. 그걸 읽고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그냥 뭐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인데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나이 드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이값 못하는 걸 무서워해라.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이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 걸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집에만 또 계시고 우리 깨옹 034님은요. 초록창 사이트에 에이핑크 손나은처럼 여신 되는 법 질문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신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신이 되는 법에 대해서 손나은 씨가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는 의자를 앞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신이 되는 법.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뭐 긴 부츠를 신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거울을 보면 얍! 뭐 연습을 한다거나 뭔가 아니면 관리하는 법 그런 것들을 알려줘도 되잖아요.
저처럼 관리하세요? 뭐 이런 거. 뭐 있지? 뭐 있을까? 운동 꾸준히 하잖아요, 나. 그렇죠. 평소의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은 어떤 운동합니까? 헬스. 헬스도 하고 뭐 필라테스도 하고. 저는 조금. 저도 근데 약간 집에 많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운동을 핑계로 나가요. 맞아. 그래서 운동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막 다 해보려고. 운동 외에는 활동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거의. 네. 그러면 뭐 초롱 씨랑 거의 같은데 외출은 헬스만 하는. 나가서 운동만 하는. 종류별로 운동을 하는. 이 집순이가 두 분이나 계시고 보민 씨는 뭐 집에 좀 들어보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머. 저는 진짜 아무 일 없을 때 집에 있으면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건데 제 몸을 위해서 좀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그게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전 뭐라도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고 근데 막 만날 사람 없으면 전 정말 미쳐요. 그럼 계속 전화요? 여보세요? 너 아니요. 시간 그냥 여보세요? 그날은 그냥 하루는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하고 집에서 그냥 TV 볼 때도 있고 그냥 그 시간이 전 좀 아깝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시간대별로 약속이 저번에 있다고 그러면 언니 많은데 야 나 좀 이따 여기 가야 되거든. 스케줄처럼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이렇게. 근데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뭐 또 이렇게 음반 나오면 무대에서 그 열정을 다 쏟는 그런 스타일도 괜찮고 우리가 또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이게 아이돌 가수분들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지인들 만나고 좋은 곳 가고 구경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힐링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이 두 케이스를 섞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적당히 집에 있고 적당히 잘 나가고 이 사람 최대로 잘 살고 있다. 남준 것 같아. 남주야. 본인이 큰 눈으로 남주. 남주 씨는 그래요? 적당하게 집에 뭐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며칠 나가고 며칠 집에? 저는 일단 5일을 나가고 이틀은 집에 있고요. 네. 이틀 집에 있으면서 좀 체력 보충을 하고 일단 좀 집에서 할 것들 정리 좀 하고 이제 나갈 때는 정말 제대로 체력 소비를 다 하고 들어와요. 맞아요. 알차게 놀아요. 네. 체력 소비 다 한다? 그럼 어떤 걸 하는 거죠? 시간이 정말 헛되이 쓰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제 무조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좀 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곳들을 가는 편이에요. 좀 자연적인 데도 좋아해가지고 푸르른 데 시간 나면 좀 제주도 가려고 하는 편이고 좀 그렇게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영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골프 외에 집에 오면 토토 가보고 울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토토 가보고 울고 그게 이제 일상인가요 요즘에? 아니 뭐 하세요? 하영 씨는 집에 있는 편 아니면 나가는 편? 전 집에서 게임해요. 아까 그 게임 그 네, 오버 뭐뭐 네 맞아요. 게임하고 토토 가보고 게임하고 토토 가보고 근데 게임은 어떤 그 게임이 뭔지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이에요? 아니면은 예, 보통 FPS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1인칭 뭐 이렇게 되고 갑자기 어택 혹시 아세요? 네, 갑작스러운 공격이라고 서든 그 갑작스러운 물폭이랑 비슷한 거군요. 예 그래서요. 뭐 그런 거랑 예, 예. 그리고 뭐 요즘 많이 하는 그라운드 안에서 예. 네, 배틀이 붙는 예. 그 게임까지 예. 예.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게임을 좋아해요. 진짜 다 다르네요. 예, 네, 즐기는 게 다 예,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냔주님께서 예능에 몰랐었던 남주 먹방 요정답게 음식 프로도 찍고 정글도 다녀왔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예능 프로 있습니까? 라고 완전 물어봤어요. 여행 프로그램 하고 싶고요. 여행 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데뷔하고 나서 근데 좀 여행을 하면서 좋은 생각들도 좀 가지고 좀 다양한 곳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스케줄로라도 좀 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나라가. 저는 일단 유럽 쪽에 너무 유럽 가고 그렇죠. 싶은데 정말 유럽 투어하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그게 프로그램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여행 프로그램 들어오면은 무조건 가고 싶어요. 가고 싶. 근데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집순이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가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짐 싸고 집을 왜 싸? 제가 안 쌀 거야. 막 미국 같은데 스케줄 가서 네. 우리 언니들 하루씩 데리고 가봤거든요. 네, 어때요? 한 명은 반응이? 이제 저, 지쳐서 저랑 절대 이제 안 다닌다고 하고요. 아, 초롱 씨군요. 아, 아니 아니요. 아 손남 씨. 은지. 아 은지 씨? 뭐야 갑자기? 아, 집순이 남주 언니가 진짜 알차게 놀아요.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미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좀 심하게. 그날 한 6만 보 걸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많이 걷는구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엄청 걷고요. 너무 걷는구나. 그냥 가게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그냥 구경 있잖아요.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으면 거기 다 들어가서 메뉴 다 봐야 되고. 아. 아니 힘들게 오랜 시간 걸려서 비행하고 갔는데 그 너무 아까운 거죠 시간이. 호텔에 있는 이제 하영이와 보미 언니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호텔에서 한식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나가요. 신기한 거는 남주가 해외를 가도 거기 현지처럼 현지인처럼 움직여요. 아 현지인처럼? 네. 아 정말 너무 놀라운데 오늘. 정말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진짜 너무 빠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 너무 즐거웠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아 다음에 만약에 에이핑크 여러분들 앨범 나오시고 그러면은 뮤직쇼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예. 초대해주세요. 자 이제 끝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새 앨범으로 또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연 씨도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문희준 선배님 실제로 뵈니까 너무 네네. 신기했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올게요. 그러니까 신기했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생각보다 동그랗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생각보다 더 동그랗다고 이런 건가요? 아 예전에 또 네. 이렇게 보던 네. 아 예, 저도 뭐 신기한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예전에 보민 씨랑 그 K본부에서 뭐 이렇게 막 뛰는 막 뭐 드림 뭐 어쩌죠 뭐 그런 뭐 프로 같은 거 하지 않았었나요 한번? 맞아요. 나만 기억하는 것 좀 그렇다. 아니요 했어요. 아니 막 하여튼 있었어. 거기에 신인 때 뒷모습을 계속 봐왔던 게 기억이 나고. 아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서 백점백승 뭐 이런 거 뭐였지? 백점 만점. 100점. 하여튼 뭐 100점 만점이었어요 오늘. 너무 뭐 방송이 좋았고 예 그리고 은지 씨도요? 아 저요? 예. 오늘 이렇게 방송 들어가는 것도 갑자기 또 끝나는 것도 갑자기 쉬는 그러니까. 시간도 갑자기여서 맞아요. 조금 아쉬워요. 더 오랜 시간 있었으면 더 많이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네. 조금 더 많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일도 없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20초 남았는데 세 분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세 분이 동시에 말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 자, 시작. 둘 셋. 네 오늘 정말 정말 즐거웠고요. 네,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요. 선배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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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